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기본적인 도형을 만드는 것을 배웠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색깔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는가를 알았습니다. 근데 그 색깔을 정하는 법이 이제 RGB라는 방식이 있고, 또 HSB라는 방식도 있습니다. HSB는 똑같이 이제 변수를 3개 쓰는 건 똑같은데, 첫 번째 변수로 색상을 정하는 걸로 쓰고, 두 번째 거는 채도, 즉 채도는 무채색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고, 세 번째는 브라이트니스, 밝기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컬러 모드는 디폴트는 RGB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요 HSB, 즉 휴, 세츄레이션, 브라이트니스 요 모드로 바꾸기 위해선 컬러 모드 HSB라는 명령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왼쪽 가장 0을 넣었을 때가 빨간색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무지개 색깔처럼 이렇게 변하다가 그 다음에 휴, 맨 끝이 다시 빨강이 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지금 휴를 HSB로 바꿔서, 이 그림을 그린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도형을 아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 정도까지 알려주고, 여러분들 한번 자기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했더니 어떤 친구가 이렇게 지금 그 뭐죠? 팬더를 하나 그려갖고 왔어요. 그래서 팬더를 어떻게 그렸냐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알려준 그대로 그런 명령어들을 써갖고 했습니다. 자, 이번 경우에 보면 사이즈가 400, 600이고 즉 이렇게 길쭉하게 Y방향으로 긴게 됐고 백그라운드는 0, 255, 255니까 지금 하늘색 컬러가 뒤로 됐고요. 그다음에 휠은 255, 255, 255니까 하얀색이 될 거고 스트로크는 000으로 하니까 까만색이고요. 라인이 까만색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스트로크 웨이크는 3이니까 약간 굵은 그런 게 됐고 그다음에 서클 해서 위치가 위드스의 반, 하이트의 반이니까 전체 화면에서 가운데에 위치하는 큰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게 지금 이 판더의 얼굴에 해당하는 그거에 될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약간 이동해 갖고 지금 fill 255, 000에서 까만색으로 이제 채워서 하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X방향으로 30씩 이동하고 Y방향으로 30씩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린 것이 바로 요 귀의 까만 부분입니다. 귀의 까만 부분이 그려졌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눈의 까만 부분을, 눈의 하얀 부분을 나타내는 건가 봐요. 지금 요것이 지금 눈의 까만 부분이군요. 여기 눈의 까만 부분을 나타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눈의 하얀 걸 채워서 눈을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요거는 이제 눈의 하얀 부분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코를 까만색으로 칠한 거죠. 중앙에다가. 그 다음에 입은 그 밑에. 즉, 입은 보니까, 코하고, X 위치는 같고, Y 위치가 조금 더 내려갔죠. 30으로 플러스 30 하니까 조금 내려갔습니다. 요만큼 내려가서 이 밑에 크기 30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왼쪽 귀. 왼쪽 귀는 일단 까만색으로 바깥쪽을 칠하고, 그 다음에 하얀색을 안쪽으로 칠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위에 게 이제 왼쪽 귀고, 아래 것이, 오른쪽 귀 같아요. 여기 마이너스 85 해갖고, 왼쪽에 여기 찍히고, 플러스 85 해서 오른쪽에 찍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지금 판더 만든 건 전부 다 위치가 이 화면의 중간에 만들기 위해서 X 위치는 위드스를 반 나눈 거고 Y 위치는 하이트를 반을 나눈 게 됐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똑같은 판더를 다른 쪽에 이동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여기 지금 XY 위치 여기 쭉돼 있는 것들을 다 바꿔야 됩니다. 다 바꿔야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해봤더니, 그거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또 우리가 위치를 바꾸고 싶을 땐또 이걸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귀찮죠. 프로그램을 바꾸기가. 그래서 이때 우리가 뭐를 도입하냐면, 배리어블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배리어블 도입을 하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float xy라고 그래서 어떤 변수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변수, 그러니까 어떤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우리가 저장합니다. 여기 float라는 거는 실수 변수를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실수. 그러니까 뭐 0.3, 뭐 1.5 이런 거 실수를 저장하는. 그 실수를 저장해서 지금 x는 2분의 위드스를 반으로 나누고 y는 하이트를 반으로 나누고 난 다음에 아래에 아까 그렇게 썼던 걸다 xy로 바꾸면은 그 위치에 똑같이 그 위치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위치를 바꾸고 싶으면 여기는 바꿨네요, 위치를. 아까에서는 지금 보면 중심점이 위드스의 반, 하이트의 반인데 지금은 중심점을 y를 하이트를 4분의 1로 나눴으니까는 이쪽 위로 좀 올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위로 올라온 걸로 해서 쭉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xy만 바꾸게 되면 밑에, 그러고 난 다음에 밑에 xy로 해놓으면은 다, 한번 바꿀 때마다, 위치를 바꿀 때마다 다 바꿀 필요가 없고, 여기에 있는 xy 값만 바꿔주면 밑에 것들이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variable을 써서, 좋은 점입니다. 한번 또, 우리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서는 제가 여기다가 어디다 프로그램을 했냐면, bar와 e variable이라는 데 했습니다. 자, bar와 e에 보면은, 아까 프로그램이랑 달라진 게, 아까는 각 우리가 함수마다 위치, 중심되는 위치를 다 쳐 넣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중심되는 위치를, XY로 다 바꿔놓고, XY는 위에서 바꿔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돌려보죠. 그러면 한더 위치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X는 가운데에 있고, Y는 4분의 하이트니까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로 와 있을 겁니다. 돌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좀 올라와 있죠. 그러면 그걸 아래로 내리고 싶으면, 그러면 이 밑에 거다 바꿀 필요 없이 여기 XY에서 Y만 바꿔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예를 들어서 뭐 이걸 그냥 100이라고 하죠. 100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100이라는 위치에 올라오, 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중심이 100인 거죠. 그럼 저 밑으로 내려 보내려면 요걸 700으로만 바꾸면, 예를 들어서 700으로 바꾸면 저 밑으로 내려가죠. 전체가 800인데 높이가 800인데 그중에 700으로 되니까 내려가 있을 것입니다. 내려갔죠. 자, 이걸 또 X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위드스가 400인데 2분의 1이니까 200의 위치에 있는데 이걸 그냥 100 위치에다가 아니, 오른쪽으로 하기 위해 300 정도에다 놓았고요. 300이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은 오른쪽에 있으면서 밑에 있는 그런 팬더가 생길게 될 겁니다. 오른쪽 밑에 있죠? 자, 그러면 뭐 이거 올리려면 y를 100으로 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variable이라는 걸 쓰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똑같은 값이 들어갈 때 그걸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근데 배려블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플로우트 정도만 아세요. 플로우트 실수 값을 거기 저장할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수 값을 저장하려면 int라는 변수를 쓰고요. 그다음 변수 타입을 쓰고 그다음에 불린이라는 건좀 특별하게 0하고 1만 저장할 수 있는 겁니다.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function이라는 걸 사용하려고 그래요. 근데 function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목적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팬더를 하나 그렸는데, 이 팬더가 여러 마리 있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때 할수 있는 방법은, 쉬운 방법은 이런 거죠. 우리가 팬더 프로그램을 그대로 카피해서, 그거를 또 카피하고 또 카피해서 3개 정도 카피해갖고 그 XY 위치만 바꾸면은 이렇게 3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프로그램 길이가 한 3배 정도 되겠죠. 똑같은 걸 계속 했기 때문에 아, 그거 좀 불편하다. 그래서 그거보다도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할때 사용하는 게 우리가 펑션이라는 겁니다. 자, 펑션은 자, 이렇게 지금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팬더를 세 개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 팬더 그림 그리는 요 동작 전체 우리가 뭐죠? 여기 눈 그리고 그다음에 코 그리고 입 그리고 귀 그리고 하는 이 전체를 세 덩어리를 만들어야지 되는데 이 전체를 하나의 팬더라는 펑션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냥 팬더만 부르고 위치만 바꿔줌으로써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세 개가 다 똑같은데 중심으로부터 얼마 위치에는 눈이 있고 얼마 위치는 코가 있고 이런 거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면 중심 위치만 다릅니다. 이번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중심 위치만 뽑아서 여기 변수로 갖다 놓고 그다음에 함수 이름 쓰고 그다음에 void라는 건 이제 return 값인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그건 배웁시다. return을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 스킬은 굉장히 더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일단은 void는 return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계산해 갖고 아무것도. 그럼 팬더에서 요 XY를 바꿔가면서 팬더를 여러 마리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한번 보죠. 그러면 자, setup이라는 게 원래 있었는데 팬더 width 2분의 1, height 2분의 1 이렇게 하면은 가운데 팬더 하나 만드는 게될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1, 4분의 1 하면 요 위쪽에다 만드는 거고 2분의 1, 4분의 3 하면 또 아래쪽에 만드는 그런 팬더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걸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펑션으로 바꾼 거 프로그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다 나눠드렸으니까 이걸 보고 하면 됩니다. 자, 펑션을 하는 거는 뭐만 하면 되냐면 우리가 계속 여러 번 써야 되는 그 부분을 전부 묶어서 하나의 펑션으로 만들고 거기에 변하는 변수가 뭔지를 알아서 그것만 빼갖고 요, 이 위치에다 써놓으면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이 경우는 팬더로 세 마리를 지금 만드는데, 변수는 지금 XY하고 지금 여기 S를 해놨는데, 요거는 나중에 우리 생각하죠. 아, 사실은 이건 왜 써놨냐면, 팬더의 사이즈도 바꿔가면서, 팬더는 똑같은 모양인데 사이즈가 다르게 하도록 지금 프로그램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float xy 해갖고 중심점이 어딘지를 바꾸고 그 다음에 float s로 해서 사이즈를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분의 1 요거는 중앙에 있으면서 사이즈가 원래 사이즈고 여기 2분의 width, 4분의 width 하고 그러면 위쪽이 되면서 사이즈를 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하면서 사이즈를 두 배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걸 돌려보면 자, 이렇게 됐죠. 그죠? 자, 제일 위에 작은 놈 하나 있고, 가운데 원래 사이즈, 밑에 큰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은 다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사이즈를 예를 들어서 뭐 10분의 1짜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0.1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위치는 이거는 뭐, 50 위치에 놓고 싶다. 50에 굉장히 작은 놈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거 3배짜리 뭐 하나 만들어보죠. 3배짜리는 저 밑에, 그래서, 600, 사이즈가, 하이트가 600이니까 한400 정도에 만든다고 치죠. 그 다음에 이게 왼쪽으로 약간 이동했다고 치면은, 그냥 100 정도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건 어떻게 예상이 되냐면, 중앙에는 원래 있는 대로 있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10분의 1 사이즈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저쪽 아래쪽에 3배짜리 크기에 있는 그런 팬더가 만들어집니다. 한번 보죠. 자,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게 너무 커갖고 지금, 다른 거, 여기 10분의 1짜리 여기 있네요. 굉장히 작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놈은 이큰놈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범위를 벗어나는 건 지금 그냥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즈를 고치면 아마 좀더잘 나타날 것 같습니다. 우리 사이즈를 한번 고쳐볼게요. 자, 사이즈를 그러면 한 800으로 해갖고 한번 해볼까요? 800, 이건 1000. 와, 이게 1200 정도 해볼까요? 굉장히 큰 걸로 해서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세 마리가 나타나는데 여기는
10분의 1짜리. 이건 원래 중앙에 나타나는 반도. 그러면 이건 큰 놈으로 나타나는 거. 그럼 큰 놈을 저 밑에다가 오른쪽 밑에다가 한번 바꿔볼까요? 그럼 큰 놈을 오른쪽 밑에 바꾸려면, 오른쪽이 1000이니까 이거 한800 정도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1000 정도로 가면은 오른쪽 밑으로 갈것 같아요. 그럼 거기를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10분의 1짜리, 아니, 원래 사이즈 10분의 1짜리 작은 놈, 그 다음에 3배짜리 큰 놈, 이런 식으로 핸들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게 펑션을 사용하는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펑션을 사용하면은 똑같은 동작을 여러 번할때 굉장히 편리하게 됩니다. 그림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뭐 계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펑션을 사용해갖고 여러 가지 반복되는 것들을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보일 수 있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스케일링을 위해서 여기 S를 집어넣어서 좀더 사이즈가 작게 됐죠. 그래서 여기 S가 곱해지면 원래 선의 두께가 스트로크 웨이트가 3픽셀이었는데 그게 이제 S를 곱해갖고 이게 0.5면 3분의 1이 되고 3배면 9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서 이제 원의 크기도 마찬가지로 150이었는데 이게 3으로 하면 450이 되고 이런 식으로 사이즈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펑션으로 굉장히 자유롭게 뭐를 해낼 수 있습니다. 비슷한 동작들을.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펑션을 이해했습니다.